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그런 바보는 좀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둘째 손자를 낳았습니다. 둘째 손자를 낳았는데 뭐 그 손자 낳은 게 뭐 집집마다 다 있는 거 뭐가요? 그런데 하여튼 하고 손자를 낳았는데 둘째를 넣으러 들어가니까 첫째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병원에 들어가고 사위도 병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첫째 손자를 우리 집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걔를 한 번도 데리고 잔 적이 없는데 그 이틀을 데리고 잤습니다. 이틀을. 그 이틀 데리고 자는 동안에 뭐 어떨 땐 데리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데리고 이렇게 노는데 여자식이 저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할아버지 제가 가만히 제가 아닙니다. 걔는 아직 제가라는 말을 못 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하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뭐라 이 자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이 지금 2년 5개월이에요. 지금 뭐 손자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뭔가 하나 가슴속에 목사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쿡 짚이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2년 5개월이라 그랬잖아요. 2년 5개월이 되면은 태어났을 때보다 키도 자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어휘도 풍부해져야 되고 문장도 더 새로운 것들이 생겨야 되고 그게 아 얘가 지금 자라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구나. 성도님들 생명체가 이 땅에 하나 툭 떨어지면은 그 생명은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자식은 저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퍽떡 오 이게 뭐지? 이게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나? 이게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생활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랄 때 엄마 젖도 먹고 음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자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새 생명으로 왔으면은 그다음 뭐 먹고 자라요? 말씀 먹고 자란다는 건 다 알죠. 물론 여러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데 그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으로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경 말씀이 워낙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라 이것을 풀어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우는 게 좋다고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구절 외웠잖아요. 기억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번 다 같이 외우십니다. 이제 이럴 땐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셔야 이게 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같이 외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나요? 죽었다가 산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과정이 있잖아요. 누굴 만나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믿고 하는 사람은 만날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디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지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경에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도 시켜 주었지만은요, 예수 믿기도 했지만은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어가고 오래 믿으면 묵은 때 같은 게 자꾸 묻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 자신을 어디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외웠던 그거 하나만이라도요, 우리가 180도 바꿀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왜요? 죽었다가 깨면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분 만날 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찬양대가 지금 큰 소리를 한번 외울 겁니다. 제가 찬양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설교 시간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찬양대가 큰 소리로 외우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 속으로 외우면서 이 말씀 잘 묵상의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죽었다 깬다. 이민생활의 어려운 것들. 나는 죽었다 깬다. 내 몸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으로 다 이겨내지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찬양대 외웁니다. 시작!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템포가 늦은 분들은 기다렸다가 좀 따라하려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죽었다 살아요. 이거 하나만도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희한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희한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희한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또 잘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 어떤,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가 성경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가 섰습니다. 아, 죽은 지 4일이나 됐는 이 시체를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큰 소리로 컴아웃 그러면서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꽁꽁 묶인 채로 해서 나와요. 다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었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지를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모임이 하나 다시 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임을 이 사람들이 소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얼른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를 믿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믿었는데,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은. 47절. 그랬더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요? 공회를 모으고. 공회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의 제일 상위 치리 기관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사람 죽일 권도 있습니다. 지금 로마가 장악하고 있어서 사람을 못 죽여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는데 왜 모임을 가져요? 죽은 사람 살렸는데 왜 모임을 가져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무슨 의논을 합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어떻게 해요? 행하니.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믿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략된 게, 우리가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을 지금 살려놨습니다. 병자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배고픈 사람 먹여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와서 오늘은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성경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아, 그분 참 착하고 선한 분이네. 표창장을 주든지, 불러서 격려를 하든지, 뭘 하라고 금일봉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모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8절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들을 믿을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의논들을 합니다. 산헤드리라는 이곳에는 70몇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다는 못 모였겠지만 급하게 모았습니다.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는데 모았습니다. 의논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는 없지만 이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를 왕으로 삼으면 로마가 생각할 때 저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왕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거나 망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우리 이러다 다 망한다, 우리가 다 뺏겨간다 뭐 이러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9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49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You know nothing at all. 이 멍청이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네. 다음과 같이 하면 돼. 이제 그게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가슴이 상당히 아파요. 왜 아픈가 하면은 저기에 그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읽을 때 그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전공도 하고 성경 신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요? 그해 대제사장.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도를 허락한,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합니다. 종신직이에요. 종신직이에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고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예요. 아론이 언제까지 대제사장을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그 아들 언제까지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해 전에 몇 년 뒤에 바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금 로마가 이들을 붙들고 있는 이때에 유대인들과 로마가 짝짝꿍을 해가지고요, 대제사장을 로마가 입맛대로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이 있는지 몰라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그해 대제사장이 너희 아무것도 모르네, 다음과 같이 하면 돼, 그러면 우리도 망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신의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50절입니다. 50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는 겁니다. 요 말을 딱 던져놓습니다. 참 희한한 말입니다. 이 말을 딱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놈 죽이자예요. 이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놈만 죽이면은 우리도 평안하고 요놈만 죽이면은 나라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꼭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들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말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오셔야 되는지 예언을 하게 하셨더라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뱉어낸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51절 52절은 이 성경을 썼는 요한이 성경적인 주석을 해석을 다룬 겁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누구임으로?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유대인들만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경을 보면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까지도 다 하나로 불러 모아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대제사장이라는 이 작자가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이런 의도를 안 했잖아요. 그럼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자 고치러, 귀신 쫓아내려, 뭐하러.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한 사람이 죽어서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쁜 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누가요? 대제사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역. 대제사장은요,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옷값만 해도 지금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수십억이 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들이 다 달려있고요. 뭐 금방울 뭐부터 시작해서 옷이 치렁치렁 대단합니다. 대제사장이 나와서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뭐 금방울도 달아나서 딸랑딸랑딸랑 그러기도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이유는 딱 큰 게 하나입니다. 그게 딱 하루, 대속죄일 날. 이 지구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그날은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그렇게 삐까뻔쩍한 수십억 나가는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입고 어디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성소에는요, 그 삐까뻔쩍 딸랑딸랑한 옷 입고 못 들어갑니다. 무슨 옷 입고 들어갑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왜 그날 세마포 옷을 입습니까? 온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딱 하루 자기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날 염소를 두 마리 마련하잖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는 자기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일단 잡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는 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지고 가라. 무엇을 지고 갑니까? 내 죄를 지고 가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를 그 염소가 다 지고 가면은 그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벼랑에 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안 하고 뭘 합니까? 사람 때려 죽일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뒤에서 모의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을 이상하게 하는 이들에게 대제사장이 나와서 한 놈만 죽으면 백성들이 편하고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제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모의하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뭐 어쩌게 저쩌게 할 때는 이 사람 죽이자 뭐 어떻게 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이 딱 생겼습니다. 존엄만 죽이면, 존엄만 죽이면 우리나라는 평안하다고, 그리고 우리도 평안하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더니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거를 듣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똑같이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는데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것을 목격한 똑같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정도를 살리는데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와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게 아닙니까? 이게 작은 겁니까? 작지 않은 겁니까? 그럴 때 성도들한테 제가 두 개를 물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주 감사한 겁니다. 이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못 믿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간증하게 다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탄지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저 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자기 집 거지가 있는 나사로, 지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말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서 물 하나 좀 찍어달라 그럴 때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퍼뜩 생각하니까 자기 형제 다섯 명이 있습니다. 걔들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다가는 자기 있는데 올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한번 줘 보실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대 그러면 구하오느니 아버지요, 이게 지금 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사로를, 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고 거지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몇 명이 있습니까? 다섯 명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또 나 있는 지옥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내 있는 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28절이에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대 저희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게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책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벌써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유명한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경인 글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을지니라. 살아서 누군가 나가서 뻘떡 얘기만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들한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걔들 말 들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면은 틀림없이 우리 형제들이 믿습니다. 그게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30절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들에게,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리이라.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가서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거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성경구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서 말을 하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그가 안 들을 거, 권함을 받지 않고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걸 본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거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해서 나에게 믿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보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살려놓고, 많은 백성을 살려놓고 망하지 않게 하고 한 사람을 죽게 해서
여러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낸다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으면 진짜 만날 분이 있어.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분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시지만 우리 머리로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떠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주신 것, 부활을 믿게 하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운동을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산다는 것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수준이 아니라 나도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저는 비행기 타면 늘 말씀드리지만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깨에 뭐 이렇게 축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저는 그걸 아주 유심히 봅니다. 왜요? 그거 생명하고 연장이 되잖아요. 그 설명을 한참 하다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만약 기내에 기압이 떨어지거나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앞쪽에 있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져 내릴 겁니다. 선반에서 툭 떨어져 내릴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산소 마스크를 잡아서 어린아이를 끼워 주십시오. 아니면 노약자를 끼워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보고 먼저 끼라 그럽니다. 건강한 사람들 먼저 끼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먼저 살려놓고 자기는 산소가 없어서 죽으면 그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이 사람들을 돌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오면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이걸 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세상도 그걸 알아요.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 우리 믿음 주셔서 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산다 그럴 때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산 믿음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성경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로 이런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점점 악한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진짜로 주님의 일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교회를 두들기고 인터넷으로 문의를 하고 이런 거 알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알죠? 지난 11월 1일 날 우리 대법원에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중에 어떤 청년이 옛날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다 영창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죄도 묻지 않고 이제 영창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사회에서 법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군에를 가야 되는 젊은 청년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증인에 가면은 어느 정도 믿어야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증명서를 떼줍니까? 그럼 거기 있으면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대부분의 판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대법원에서 결정한 건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뭐 딱지만 하나 있으면 양심적인 선언을 하면서 나는 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뭐, 어떤 데인지 알죠?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나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거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거나 이런 거는 완전히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여호와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거기를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것들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혹하게 만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믿음을 딴 곳으로 끌어가고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는 게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믿음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놨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죽은 사람 누가 살리면 그거 안 믿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믿음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되어가고요. 우리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을 살렸잖아요. 죄사 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살려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도 생명을 받았으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생명을 사오라고, 다른 사람 생명을 구원하라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면서 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